어제 우리 시장 이 노래가 생각에 났습니다. 저선템미닛. 말 그대로 10분 안에 시장의 분위기가 뒤바뀌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어제 기관 쪽에서 장 막판에 매수 흐름으로 전환이 되면서 계속해서 낙폭을 이어가고 있던 코스피가 어제 장에서 강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 또한 0.5%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장 초반과는 확실히 반전되는 분위기가 장 막판에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 대선을 앞두고 우리 증시 계속해서 강보합권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이틀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지금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던 SK하이닉스와는 확연히 대조되는 모습이 이틀 동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려아연이 어제 18%의 급등을 보이면서 10총 10위까지 등극을 했는데 30일에 이사회를 열겠다라는 발언과 함께 어제 추가적인 급등을 하면서 결국 10총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는 기염을 토해냈고요. 다만 앞으로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놓고의 엇갈리는 전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당시에 코스피가 해당 기간 안에 52%의 지수 상승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는 현재 17%대 지수 하락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대선과 맞물려서 과연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다음 주 대선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급별로 동향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관심을 가졌던 건 그날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와 같이 이 방산주들 대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긍정적인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어제 수급 안에서도 단연 1위권에 이름을 올렸었고요. 덕분에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3분기 실적에 긍정적인 성적표를 들고 온 종목들은 어제 52주 신고가 그대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어제 이슈와 섹터 단의 흐름으로도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요즘 우리 시장은 오직 트럼프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에 더 확신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섹터 단에서도 그대로 확인이 가능했는데요. 일단 어제는 대표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업군 안에서의 움직임이 크게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암호화폐와 CBDC, STO를 놓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중심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가 CBDC,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들이 발행하는 게 암호화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산을 토큰 증권화시키는 게 바로 STO 시장인데요. 사실상 사용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 산업으로 분류를 해야 되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데는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섹터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각자만의 이유로 사실 오름폭을 보였는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급등이 있었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는 자신감이 시장에서 계속 커지면서 어제 우리 기술 투자나 위메이드와 같이 지금까지 암호화폐 산업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이어갔던 기업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CBDC는 개별적인 이슈를 들고 왔는데요. 내년부터 CBDC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다른 국가들과 함께 진행했던 테스트에서 긍정적인 실거래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왔고요. 결론적으로는 핑거나 KST와 같은 CBDC 관련주들의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STO는 최근에 다시 한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이 법제화가 재추진되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존재하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개별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STO 사업을 다각화한다. 또 글로벌적으로도 사업을 확장시킨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싱가포르에서 국내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STO 진출을 추진하고 있고 단알 같은 경우도 350억 원을 추가적으로 투자해서 결제 사업과 STO 사업을 확장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수혜주인 암호화폐 그리고 비슷한 계열의 산업들이 각자의 이슈로 오름폭을 보였는데 그 외에 또 대표적인 제약바이오나 원전, 남북경협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도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말 그대로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국내 증시에서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개별 이슈와 함께 상한가 안착한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어제 시간에서 꼭 확인해볼 이슈로 함께 점검했었던 제노포커스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유럽에서 검진센터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가지고 온 피플바이오 또한 30%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상한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개장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지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시간에 상한가 갔던 종목은 퀀텀홈과 모나미가 있습니다. 각자 개별 공시와 함께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서 오늘 개장 직후의 변동성은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 외 시장에서 주목해볼 정책 이슈들도 같이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돼서 어제 정부 측의 입장이 나왔죠. 통과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기업에게 주는 보조금은 없을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입장을 명확히 한 만큼 이게 반도체 관련주들에게는 직접적인 정부 정책의 수혜가 곧바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주의를 해보시고요. 또 최근 TV를 보면 이런 뉴스가 참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서울대 안에서의 자퇴생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의대로 가기 위해서 최근에 서울대 안에서의 자퇴생들이 급증하는 비중이 뉴스에서 자주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시간에서 속보로 나왔던 부분은 교육부에서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교의 자율로 맡기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의대 증원 반발 이후 8개월 만에 일단은 어느 정도 좀 합의점이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이때 이 의대생 이슈 관련해서 움직였던 교육 관련주들 오늘은 어떤 쪽으로 방향성을 틀어줄지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벽 사이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의 랠리를 보여줬는데요. 이제부터 오히려 상승이다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이 시장의 불을 지폈던 거는 트럼프의 과거 발언들인데 미국을 우리는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말고 우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해 나가겠다라는 발언을 과거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희소 가치가 있는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비축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 비트코인 가치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왜 비트코인에게는 더 좋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재정 위기가 부각된다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게 된다면 달러 약세로 이어지게 되고 보통 달러와 디커플링 현상 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강세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게 큰 그림에서의 이해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실제로 S&P가 미국의 신용도를 강등했을 당시에 그때 비트코인이 2,500%의 폭등하는 상승 흐름을 보여왔었는데요. 한마디로 미국의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인플레이션이 급증할 때면 그에 대한 해칭 수단으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부각받는다는 것이 시장에서는 큰 차별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비트코인 가격을 부추기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자산이 된다라는 게 되겠죠.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전 세계 2,100만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94%가 이미 채굴이 완료됐기 때문에 아직 채굴되지 않은 비중은 6%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올해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출시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기관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갑 수의 상위권을 보시면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 지갑에 가장 많은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뒤로는 바이낸스나 블랙록 등 기관들 그리고 정부, 미국과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관을 넘어서서 국가 차원에서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발행량이 한정돼 있는 희소성의 가치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트럼프도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면 그 가격은 계속해서 폭등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관측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 시장에서도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죠. 오늘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또 나올 수 있을지 해당 부분도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도 우리가 꼭 확인해봐야 될 부분은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알파벳과 AMD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앞서 사인 시간에서도 점검을 해봤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AI에 대한 수요였는데요. 알파벳과 AMD 모두 AI 수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직까지 미국 빅테크들은 설비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실적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에 늘 의존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 그리고 HBM 관련주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과거 TSMC의 실적 이후에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던 만큼 오늘도 알파벳과 AMD 실적 확인한 이후
후에 반도체 관련주들 추가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슈퍼위크를 지나가고 있는 수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해볼 실적들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포스코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삼성그룹주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요. 그리고 새벽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또 다른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경제지표로는 미국의 3분기 GDP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까 오늘 국내 증시 이후에 뉴욕시장 안에서도 변동성이 나오는 부분 미리 감안해서 오늘 국내 증시의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장 함께 챙겨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시그널 포착해 보겠습니다. 밤 사이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 홀로 내렸고요. 나스닥 지수 0.78% 상승하면서 18,700선 위로 처음으로 올라왔고 사상 최고치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16% 강세를 보였고요. 빅테크 대체로 다 올랐는데 테슬라 계속해서 차익 실현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도 1% 내렸고요. 국제 유가도 하방 압력 지속되고 있고 반면에 금값은 오르는 모습들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날 여러 가지 주요 지표가 공개됐는데요. 지표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장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퍼 샌들러 여러 불확실성, 지정학적 이슈나 대선 이슈로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에 따라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조정을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올해 연말 기준 S&P 500 지수의 목표치를 6,100포인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좀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RBC 캐피털 마켓에서는 미 대선보다 더 큰 리스크는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 추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을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한다면 대선 이후에도 시장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히트맵으로 화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빅테크가 하드캐리했던 하루였습니다. 빅테크 대체로 다 상승을 했고 그 나머지 섹터와 종목들 대체로 붉은색, 그러니까 하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빅테크 안에서도 테슬라는 1%대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지 시간 30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메타가 2.6%, 마이크로소프트는 1.2% 강세를 보였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 마감 이후 실적을 공개했던 알파벳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알파벳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또 여러 비디오 플랫폼들이 경쟁사로부터 많아지니까 유튜브 광고 매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유튜브 광고 매출도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구글의 클라우드 매출은 무려 113억 달러대로 예상치 크게 뛰어넘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 35% 급증했다고 합니다. CEO도 클라우드 매출 성장세를 콕 집어 말할 정도로 주목하고 있는 사업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간외 거래에서의 움직임도 호실적에 기반해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5.91%, 6%에 가까운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알파벳에 대한 이야기, CFO도 한마디를 거들었더라고요. 자막으로 함께 보시면 검색 사업 매출이 12.3%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 자체 경쟁사들에서 자체 AI 검색 엔진을 만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검색 사업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또한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불식시켜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AMD의 실적도 살펴봐야 되겠죠. AMD 매출과 주당 순이익 예상치 상회하는 결과 각각 나타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동일했고요. 이에 따라서 정규 거래에서 보여줬던 강한 상승세가 시간의 결에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발목을 잡은 건 바로 4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되겠습니다. 75억 5천만 달러가 예상이 됐는데 75억 달러로 이번에 제시를 했죠. 이에 따라서 시간외 거래에서 급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7.75%의 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5억 달러도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게 부담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추가적인 내용 조금 더 있습니다. 일단 올해 AI 칩 매출은 45억에서 50억 달러를 전망한다고 합니다. AI 칩 수요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리사수 CEO 최신 칩, 즉 AI 칩에 대한 관심도 높다라면서 이번 분기 최근에 발표했던 그 최신 칩을 출하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AI 칩을 제외한 매출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하는 등 확실히 한 기업의 매출 안에서도 레거시 제품과 AI 칩에 대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기업도 우리가 바라볼 때 레거시 제품 중심인지 아니면 AI 칩 반도체 중심인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표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소비자 자신감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108.7 기록하면서 9월 대비 나아지는 모습들 나타냈는데요. 그 아래에 있는 세부 항목들, 현재 여건지수라던가 기대지수라던가 모두 다 9월 수치 대비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수석 경제학자, 신뢰지수가 2021년 3월 이후 가장 크게 월간 기준 올랐지만 그래도 2년 동안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혀있는 점은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모든 연령층과 소득층에서 신뢰지수가 올라왔다는 점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대지수가 89.1로 크게 올라왔는데요. 80일 기준선으로 경기침체와 경기침체 아니다라는 것을 나누는 만큼 향후 12개월 안에 침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022년 7월 이후 최저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신뢰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좀 부진했던 고용지표를 상쇄시키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구인 건수 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고용 건수 늘었고 또 이런 부분들에 힘입어서 약간의 고용 불안은 잠식되는, 불식되는 그런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그널도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빅테크가 살아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오르고 테슬라 내렸죠. 과연 반도체주 2차 전지 흐름 오늘 엇갈리게 나타날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알파벳은 AI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심어줬지만 AI에 대한 관련주 투자, 모든 빅테크 실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신중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또 밤사이에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급등을 했거든요. 국내 증시에서도 계속해서 트럼프 트레이드 나타날지 주목해 보시죠. 이렇게 뉴욕 증시 시그널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